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을 조금 다르게 편집해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불만이 조금 더 많으시더라고요. 패턴을 좀 보는데 너무 빠르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고 봉제하는 과정도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 귀 얇은 저 림빠는 모든 것을 듣고 좀 더 천천히 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이 하면 길어지는 거를 좀 나눠서 올려드릴까 해요. 월요일날 옷 만들기 정석 시간에는 패턴 위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 수요일쯤에는 봉제 과정을 좀 꼼꼼히 주머니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패턴하고 봉제를 나눠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패턴을 뜨다가 아니면 옷을 만들다가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패턴이 나왔는데 좀 더 내 몸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도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 림빠가 AS 시간을 갖고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없으면은 영상을 안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유튜브 댓글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만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한번 또 요 방법대로 시도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또 바꿀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디자인을 만들 건데 옷은 좀 쉬워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은근히 패턴이 약간 어려워요. 약간 하니까 이거 하트가 되네요. 약간 어려워서 잘 보셔야지 돼요. 그런데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요번에 두 가지 주머니 웨이프슬, 쌍입슬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고 주머니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패턴을 뜰 건데 패턴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주름이 하나 잡히고 앞부분에는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카라처럼 이렇게 모양을 돼 있어요. 돌망 슬립인데 돌망 슬립에서 앞으로 라인이 뒤에 있는 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별거 아닌데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먼저 기장을 놔야 되는데 기장이 힙을 살짝 덮은 정도, 힙을 살짝 덮은 기장 정도로 가보는데 그 기장은 26으로 가볼게요. 자, 기장을 26으로 제가 갑니다. 26으로. 자, 기장을 26을 놓고 뒷판 갔다가 딱 뒷목점에 딱 놓는데 놓기 전에 여기 보세요. 뒷부분에 주름이 잡히죠. 자, 주름 분량 한 2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2인치 정도 2인치 정도를 이렇게 띄고 자 봐요. 기장을 26 먼저 놓고 1번 기장을 놓고 2인치 정도 주름 분량을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름 분량 앞쪽으로 패턴을 원형 패턴을 놓고 오늘도 66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피. 그 다음 뭐죠? 그렇죠. 품을 나가는데 품은 굉장히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넓어요. 한 4인치 정도. 원형에서 4인치 정도로 품을 나갈게요. 품을 4인치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자, 허리 부분 이렇게 쭉 연결시켜주고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어깨 보면 어깨가 돌망 슬립이라고 해서 쭉 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쭉 갈 거예요. 저도 그냥 예전에 뭐 이렇게 반인치 올렸는데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쭉 가셔도 돼요. 돌망 슬립 요 각도대로 갈 거기 때문에 가고 자, 여러분들은 소매 기장을 지금 요 디자인은 약간 8부 9부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20 정도, 한 9부 정도로만 가볼게요. 9부 정도로 20 정도. 어깨에서 20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소매 통을 여기 보시면 소매 통이 넓게끔 돼 있죠. 한 앞 뒷부분에 소매 통을 8인치 정도 이렇게 가볼게요. 8인치 정도 이렇게 가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얘랑 허리랑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세요. 허리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직선보다는 이게 이렇게 곡이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곡으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 말고 여기서 한 반인치 정도 올라가서 곡으로 이렇게 뜨는 게 좀 더 요 모양이 부드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밑으로 갈게요. 자, 밑으로 가서 8인치 정도 나갈게요. 여기서부터 8인치 정도 나간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요 밑에 종이를 조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위를 떴어야 되는데 밑으로 한 2인치 정도 종이를 붙일게요. 종이를 좀 붙여줄게요. 자, 종이를 밑으로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인치 정도 여기 원선에서 2인치 정도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직각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직각을.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렵나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천천히.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 기장을 딱 놨어요. 제가 기장을 딱 놓는데 기장 놓기 전에 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 부분을 2인치 정도를 하나 긋고 그 앞에 원형 패턴을 갖다 놓고 그리고 카피하고 원형 어깨대로 쭉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약간 9부 정도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20인치 소매 기장 놓고 여기 부분은 8인치 정도 소매통을 놨어요. 그리고 허리랑 이렇게 직선 연결한 다음에 한 반인치 정도 올린 다음에 곡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 다음에 밑에 기장이 여기서부터 8인치 정도 놓고 그리고 이렇게 요 허리선이랑 4인치 나간선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직각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여기서 2인치 정도 내려서 이렇게 곡으로 얘랑 이렇게 만나게 했어요. 자, 이렇게가 뒷부분이에요. 조금 있다가 앞부분 뜨면서 다시 한번 여기 소매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에 가니까 목 부분에 너무 이게 답답할 수 있으니까 반인치 정도만 팔게요. 반인치 정도만 살포시 반인치 나갔으면 여기는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파서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뜨면 뒷판은 끝났어요, 여러분. 자, 어려우면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떠보시기 바라고요. 앞판 한번 가볼게요. 자, 앞판을 뜰 건데 앞판은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에 낸단분이 조금 이렇게 넓게끔 잡았어요. 제가 딱 봤을 때 낸단분 겹치는 건 2인치 정도 겹치고 근데 카라를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더 카라가 2인치 낸단분보다 좀 튀어나왔죠. 넓죠. 그래서 거기는 3인치 정도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앞 중심에서 3인치 여유를 줘볼게요. 자, 3인치 여유를 주신 다음에 중심을 여기다가 맞추면 안 되고 주름 분량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여긴 주름이에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적인 부분에다가 여기 나간 부분이랑 딱 맞춰줄게요. 앞판을 딱 갖다가 허리에서 이렇게 갖다가 맞추는데 다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트만큼 내려서 허리에서 내려서 이렇게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세요. 여기가 허리선, 여기 뒷부분 허리선 비치는 데 일단 놓으시고 거기다가 패턴을 딱 놓으셔서 이렇게 맞춰서 놓으신 다음에 그러면 뒷판이랑 한
4분의 3에서 1인치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뒷판이랑 평행하게 여기 몇 점서부터 쭉 자 이렇게 뒷판이랑 쭉 가신 다음에 자 옆선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옆선은 뒷부분에 비치잖아요 자 다른 부분은 상관없이요 옆선은 비치는 부분 비치는 대로 카피해 주시면 돼요 자 뒷부분에 비치는 대로 카피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앞, 요, 요기로 다시 와서 낸단분을 안단을 2인치 정도 여기서 2인치 정도를 딱 그려주시고 자 뒷부분 요기 부분이 있어요 자 요기 부분이랑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버려 직각으로 얘랑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럼 앞중심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암홀자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죠? 자, 어려우면 영상을 천천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목 부분도 반인치 이렇게 뒷부분 팠으니까 반인치 정도 파신 다음에, 앞에도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판 다음에 연결시켜 주시고, 자 연결시켜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여기가 3인치 부분이고 허리서부터 3인치 정도 올린데 3인치 정도 올린 데랑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자 얘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려볼게요. 요런 모양 나오게끔. 자, 요 모양.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모양. 2인치, 여기는 2인치고, 여기는 3인치예요. 그리고 허리에서 이 3인치 정도 올라간 데랑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사선이 될 거예요. 약간 사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면서 굴려주면서 이렇게 가게끔. 집까지 맞춰서 뒷부분 온데 여기랑 얘도 직각을 이렇게 맞춰서 쭉 올려주시고 암홀자로 곡으로 이렇게 카피 자 그리고 여기 봅니까 오늘은 봉지할 때 주머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주머니 부분을 자 위치를 원형 카피했던 원형에서 쭉 직선을 내려주시고 허리에서 1인치 올라간 데와 자 반인치로 주머니를 쭉 그리고 6인치 반인치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치자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게 1인치하고 가운데 저거 딱 세 개만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두 칸은 4분의 1 반은 2분의 1, 이렇게 몇 칸은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과 4분의 1, 1과 4, 2분의 1, 1과 4분의 3, 뭐 3과 4분의 1, 3과 2분의 1, 3과 4분의 3. 제가 쓰는 게 그 세 가지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과 몇 분의 복잡해 보여도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4분의 1은 여기, 2분의 1 여기. 4분의 3 여기 세 가지만 외우시면 그래 인치가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 그거 한번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이 어딘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제 패턴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센치 까먹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아까 여기 부분을 갈 때 패턴을 앞팔을 뒤랑 딱 이렇게 맞춰서 올려보세요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그럼 올리면 딱 만나는 데와 지금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요렇게 됐는데 여기 소매 보면 소매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이렇게 뒤로 넘어온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어깨 부분, 자 어깨 부분에서부터 자 약간 곡자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곡자로 여기로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을 조금 있다가 뒷부분이랑 붙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한 3인치 정도 올린 데라 여기랑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자 요 모양 자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잘라줄게요. 자 여기도 잘라 버릴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얘 자른 애를 여기 부분을 여기 어깨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가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조금 이따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패턴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걸 봉제를 할 건데 봉제는 아마 이제 요게 내일 모레 한 수요일쯤 봉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패턴을 먼저 딱 떠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뭐 만들 줄 아시는 분들은 미리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요일날 제가 다시 여러분들 입술 주머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봉제하는 거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수요일날 뵐게요. 안녕.